안녕하세요. 드랩 오버랜드입니다. 오늘은 하드 케이스 러닝의 설명인데요. 마이크 이상으로 더빙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치해서 보여드릴 거는 2.5 트레일 러닝의 하드 케이스 버전, 그 다음에 포스 사이드 월,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러닝까지 총 3가지의 구성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현재 지금 피드락 버클 양쪽에 두 개를 가볍게 클립을 벌어주시고, 그 다음에 커버를 위쪽으로 들어줍니다. 알루미늄 케이스다 보니까 깔끔하게 위로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벨크로 3개를 풀어주시면 원단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그 수평형 볼대 2개를 미리 빼주시면 나중에 고정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빼주시고 원단을 가볍게 둘둘둘 풀어가지고 뒤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수직형 볼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빼주신 다음에 높이를 미리 받쳐가지고 세워주는 거죠. 다음에 뒤쪽으로 좀 당겨 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수평형 볼대를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구멍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한 군데가. 그래서 그쪽으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락 방식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볼대가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동일하게 볼대를 가져와서 같이 시계 방향으로 잠가 줍니다. 그러면 설치는 뭐 이 정도 거의 끝났고요. 이제 높이 조절만 해주시면 되니까 한쪽씩 볼대를 당기셔가지고 가볍게 위로 올려가지고 높이 조절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니까 폭설이나 눈이 비가 많이 오면은 한쪽을 내려가지고 구배를 줘가지고 물이 흘러나르게 해주면 되고요. 평상시는 일자로 깔끔하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볼트 끝부분에 팩다운 할 수 있는 그 홀이 있어서 같이 동봉해드리는 야광팩을 안쪽에다가 팩다운 해주시면 별도로 뭐 스팅 작업이나 이런 건 안 할 테니까요.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포사이더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많이 요청 주셨던 가방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단순 파우치 타입에서 이제 일반적인 예쁜 가방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요. 저희 웨빙 로고 인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길이 조절 버클이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양쪽으로 지퍼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열어보시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원단을 번호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1번부터 설치를 한번 해 볼게요. 하드케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이 레일이 한쪽에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측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 넣을 수 있는 구멍을 조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단을 잡고 천천히 왼쪽으로 넣어 주시면 금방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이 차량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보니까 중간 문의 위치에 맞춰서 어닝을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출입할 수 있을 때도 편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다음 번호 한번 찾아볼게요. 번호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번호를 1번에 붙여 가지고 이어 보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 다 지퍼, 그 다음에 수직도 다 지퍼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옆에 튀어나온 지퍼 라인을 잘 보시고 천천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퍼는 비슬론 지퍼여 가지고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어서 가볍게 밀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직형 지퍼도 시작 부분을 찾아 가지고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알루미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PVC 어닝과 호환이 되게끔 포사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요. 이제 알루미늄이 한 대략 20cm 정도 좀 길기 때문에 양쪽에 조금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는데, 그거 감안하셔서 천천히 원단 살짝 서로 이제 잡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려주시면 원단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3번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일에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쪽 보시면은 고무 마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살짝 벌려주시면 레일을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에 천천히 끼워 보도록 할게요.
뭐 1번 월과 비슷하게 레일에 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밀어 넣어 주시면 간단하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벌려 놓았던 마개를 천천히 다시 막아 주시면 한번 끼어놨던 것들이 빠지지 않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월과 3번 월그 사이를 보시면은 그 중간에 이제 벨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수직형 볼에 고정을 시켜주셔서 혹시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미안해 펄럭임 방지를 위해서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은 총두 곳에 벨크로가 있어서 보시면 되고, 지퍼는 위쪽부터 천천히 끼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 보이시는데 미리 고정을 해주신 게 나중에 이게 움직이지 않고 펄럭이지도 않고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지퍼를 내려주시고요. 다음 4번 월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역시나 안쪽에 보시면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끼워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퍼로 한번 찾아볼게요. 우측 안쪽 위쪽 보시면은 지퍼 시작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 라인을 잘 보시고 천천히 지퍼를 당겨주시면 부드럽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잘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뒤쪽에도 지퍼 홀더가 있어서 가끔씩 뒤에 이제 닿을 수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그폴 벨크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시면 펄럭이거나 움직이는 걸 방지가 되니까요. 미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지퍼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단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미세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서 좀 당겨주시면서 좀 조율을 해주시면 고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비슬러 지퍼는 조금 부드럽고 미끄럽게 잘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서 잘 잡으시고 바로 한번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지퍼 연결해 주시면 대략적인 설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네 면을 다 연결이 끝났으면 움직이지 않게끔 바닥에 팩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정사각형 구조는 어느 정도 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중간 부분에 모두 팩 고정을 해주셔야지 강풍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웨빙 고정을 한 것과 안한건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고, 다음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옆면을 보시면 출입구 디자인이 조금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위로 말아 올리는 식이었는데 항상 고정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안쪽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끔 출입문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TPU 창이 적용돼서 3중창, 모기장, 투명창, 원단 이렇게 세 겹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출입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한 번에 다열수 있는 올인원 지퍼로 바뀌어 가지고 한 번만 오픈하시면 가볍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블랙암마 원단 볼수 있고요. 한 번에 열수 있으니까 여러 번뭐 오픈할 필요도 없이 간편하고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수 있어서 외부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원하는 위치로 원단을 올려가지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다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또 있다 보시면 돼요. 원하는 높이만큼 사생활 보호를 할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닫을 때도 한 번에 닫으시면은 모든 창문이 다 한번 닫힌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차이가 크죠. 자, 이제 안쪽에서 한번 열시면은 투명창과 메쉬망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이제 사용 방법은 투명창을 사용할 때는 메쉬랑 항상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야가 나쁘지도 않고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안에서 밖에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외부에서 안에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식으로 메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안쪽이 잘안 보이는, 예, 또 사생활 보호에 또 좋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대형 사이즈다 보니까 또 시원하게 또 오픈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우레탄 창은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지퍼를 끝까지 내리시면 완전히 탈착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했을 때도 유리하죠. 크랙이라든지 백화현상도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다음은 모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장도 이렇게 또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시원하게 바로 뚫린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번에 오픈되고 세 가지 단계의 투명창, 모기장,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한번 오픈하는 방식도 더 쉽고 간결하게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전면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삼중창, 모기장, 메쉬, 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에서 똑같이 이제 중간에 우레탄창이 들어있고 요것도 당연하게 탈부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모기장, 모기장도 지퍼 열어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여러 가지 다 창이 적용됐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들은 항상 조금씩 개선하면서 조금 더 편의성이 있게끔 변경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원단 사용 방법이라든지 스펙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각 면에 모서리 부분에 이제 지퍼 연결된 부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쉽게 말해서 쉘터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텐트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각 지퍼 모서리 부분에 어느 정도 물이 조금씩 유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위쪽으로 모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취침을 하실 거면 뭐 야전 침대라든지 작은 2인, 1인용 텐트를 까시고 취침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차 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는 차쪽 1번홀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안쪽에 모기장 원단을, 네, 메쉬 원단을 말아주셔서 먼저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외부 원단을 이제 지퍼 양쪽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가볍게 이제 올려주시면 뭐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천천히 동일하게 이것도 말아가지고 같이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제 차량 뒷좌석 쪽 문을 보이실 건데, 보통 이제 설치하시기 전에 요 중앙을 잘 받치셔야지 차량 문을 여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이 설치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장착이든지 아니면 장착점에서 하셨을 때도 문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박하실 때는 차 안에서 주무실 때 이렇게 계시다가 뭐 쉘터 쪽으로 나오실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문을 가볍게 열고 나오시면 돼요. 출입구 자체가 크게 설계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승용차 SUV 큰 차들은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에서 왔다 갔다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쪽 1번홀도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응용하기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차량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좌우 큰 대형창, 전면창 총세 군데 창이 좀 보기도 편하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한번 실제 이용하면서 더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변경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곧 출시 예정인 플러스 러닝룸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기존의 하드 케이스 2.5 트레일 러닝과 포사이드를 연결한 상태인데요.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볼트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펼쳐 주시면 구성품이 나오게 되죠. 연결하시기 전에 이제 여기 3번 월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쪽도 빼주시고.
또 빼주시고 끝에 마개를 빼주신 다음에 살살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플러스 러닝룸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러닝룸 같은 경우는 끝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심지를 펼치시고 요 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껴주시면 설치가 빨리 되겠죠. 똑같이 요 사이로 넣어주세요. 원단이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잘 잡아주시고 좌우를 천천히 안으로 넣어줍니다. 끼우신 후 꼭 이렇게 마개를 이 그 홀더에 딱 맞게 다시 끼워주셔야지 이게 다시 심지가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 3번 연결 연결하는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내려오시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지퍼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할 때는 좀 벽 쪽 조심히 내려주시면 되고 천천히 지퍼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반 정도 설치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꺼내놨던 폴대 를 미리 이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폴대는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폴대, 그 다음에 스트링 두 개, 팩 두 개. 네, 사용했던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치. 아울렛 부분에 꽂아주시고, 네, 높이 조절을 한번 해줍니다. 해 주신 후에 클립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 두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살짝 당겨 주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팩다운을 하는 거죠. 기본 제공해 드리는 요거 스트랩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끝부분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팩다운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좀 더 길게 잡으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네. 다 고정을 한 후에 텐션을 주는 게 이제 가장 우선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각선 정도 주시고 끝까지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텐션을 주셔서 이쪽, 그 다음에 이쪽도 네.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를 한번 잘 보시고 좌우 모양을 한번 잘 봅니다. 다음에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웨빙 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볼트 아래쪽에 좀 넣어주시면 고정하는데 좀 낫겠죠. 넣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고정해주시고 반대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높이 한번 잡아주시고 아래쪽 웨빙에 넣으신 다음에 당겨주세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시면 요 정도면은 간단히 설치 완료됐는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이쪽에 양쪽에 다 웨빙 팩다운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예, 설치가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일 러닝, 포 사이드 월, 그 다음에 플러스 원인까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 좌우를 보면서 한번 외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부를 찍기 전에 내부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러닝 룸은 동일하게 이쪽에 대형 창이 있고요. 3중 창입니다. 모기장, 투명 창, 원단. 동일하게 이제 포 사이드 월의 3번 월과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딱 팩다운을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어디냐면 요 웨빙 두 군데만 했는데 바람이 안 부실 경우에는 사실 팩다운 두 개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곳곳마다 총 그래도 여섯 개 정도는 해주시면은 튼튼하게 쓸 수 있고요. 바람이 살짝 불지만 그래도 우선 빠른 촬영을 위해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리 들어오시면 대형 투명차 바뀐 거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도 짠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메시망 여기도 메시망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는 투명창이 포함된 3중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투명창, 뭐 모기장, 원단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 넓은 공간에는 사실 뭐 한 수명 가까이 있으셔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요 폭이 대략 한 거의 5m 가까이 되는 폭이라서 2.5, 보세요. 여기 2.2m 약간 넘는 공간이라서 약 5m, 요게 2.5m.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쉘터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그러기에는 아주 좋고 넓은 사이즈라 보시면 돼요. 다만 알다시피 이제 요거는 텐트 개념은 아니라 쉘터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바람 요 정도를 막아준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팩다운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저렇게 펄럭거린 거면 있는데 모서리마다 다 이제 팩다운을 해주셔가지고 튼튼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를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고 알다시피 아까처럼 이 차량 내부로 들어갈 때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뭐 차박하시는 분들 안쪽에서 쉬시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이 넓은 공간을 예, 보실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한번 반대편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다 오프닝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두루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다 블랙 코팅된 암막 원단이기 때문에 전혀 휴대폰 불빛도 통하지 않고 햇빛도 투과 되지 않고 UTP 50 플러스의 자외선 차단 지수 2000에 햇빛에 관해서는 가장 좋은 원단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외부는 현재 엄청나게 덥지만 들어왔을 때 창문 열어놓으시면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모습을 공개해드렸고요. 외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세트 설치 끝났고 이제 철수하는 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그냥 제가 철수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하나 둘 빼주시고 분리를 해주세요. 이쪽도 클립 두 개 빼주시고 볼대를 빼줍니다. 팩다운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많이 빼주시면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바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예, 바로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허를 올려서 각 연결된 부위마다 다 빼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빼주시고 이쪽도 지퍼를 올려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고무 빼셔서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도 다시 한번 잡아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접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빼볼게요.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짚어. 쭉, 쭉 빼주시고, 이쪽 부분도 지퍼 연결 부분을 천천히 올려서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 부분 쪽도 지퍼를 확인해 주세요. 쭉 빼주시고, 쭉 빼주시고, 역시나 벨크로 이 부분도 빼주세요. 자, 이것도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안쪽 월 같은 걸로 쭉 쭉. 자,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팩다운 되는 부분, 망치나 다른 걸 이용해서 팩다운 된 거를 빼주시고요. 이쪽도 세게 박혀 있으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물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하나씩 접어 보겠습니다. 하실 때 이렇게 끝부분 보면 마개가 또 튀어나와 있으니까 미리 마개는 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껴주시고 안쪽에 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줄여주세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접을 때 꼭 여기 사이에 이 클립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 딱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도 방향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갈 때는 오히려 이제 좀 뚱뚱하게 접어지니까 최대한 얇게 접어주시고, 자, 마실 때는 이렇게 편하게, 예, 뚜두두 말아주세요. 이게 굳이 이렇게 똑바로 할 필요 없이 옆으로 그냥 대각선을 접어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똘 편하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넣으시기 전에 가운데 한번 고정을 해주시면 볼때 넣기 편하니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볼때 안에 먼저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조심 보시면서 넣어주시고, 이쪽도 잠그셔가지고 원단 위쪽으로, 네, 천천히 넣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단 접으실 때 다시 한번 푸셔가지고, 네, 안쪽으로 넣은 후에 일자를 보시고, 네, 이렇게 닫아줍니다.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일자가 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놓으면 쏙 들어가니까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 넣으시고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쪽으로 계속 넣으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세요. 눌러주시면서 아래쪽을 위로 넣으면서, 네, 넣어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원단도 손으로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눌러주시고, 마지막 이 비드락 버클로 세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겨주세요. 쭉, 쭉 당겨주시고, 끝에 한번 보시면 그냥 편하게 넣으시고 닫아주시면 거기도 뭐 닫는 데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닫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트레일러닝 포스사이드월 플러스러닝까지 이제 설치해제까지 해줬습니다. 해제하신 거는 이제 잘 마셔가지고, 네, 가방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